비트코인 올해 첫 2만 5천 달러 터치. 와,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비트코인이 17일 날 2만 5천 달러 선을 터치했습니다. 이게 얼마 만인가요? 지난해 6월 이후라고 하는데, 아, 최근에 분위기가 사실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게 뭐 거시적인 변수가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가상자산 내부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고, 그보다 더 큰 이슈는 이 BUSD, 이 바이낸스 USD인데 바이낸스가 발행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팍소스라는 업체가 발행하는 BUSD,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른바 이제 웰스 노티스라고 해서요. 기소 전 단계로 해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거를 위반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통지를 해줬다라는 건데요. 이른바 BUSD, 스테이블 코인의 증권성이 있다라고 해서 미국 규제 당국이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많이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님, 어떻게 지금 흐름 보십니까요? 현재 흐름이 이렇게 강한 배경이 뭔가요? 저는 일단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건데, 금리보다는 심리로 옮겨지고 심리. 있다. 실제로 올해 1월 달에 한 40% 가까이 올랐죠. 그리고 2월 초에 이제 FOMC 발표 이후에 그 파월 의장이 과거 이제 잭슨을 연설해서 그냥 매파적인 말만 하고 뒤돌아설 때랑 전혀 다른 스탠스로 뭔가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했고, 그때도 또 올랐죠. 네네.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물론 좀 안 좋은 시그널이 계속 있었어요. 네, 맞아요. 고용 지표, CPI, 그리고 뭐 빅테크 기업의 안 좋은 부실한 실적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게 안 들려요. 뭔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안 좋은 얘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 좋은 것들을 안 듣고 있어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리고 지금 하필이면 또 갑자기 페이코인 연장됐다 오르죠. 그리고 뭐 위믹스 오르죠. 솔라나 오르죠. 네네. 클레이튼 주말에 엄청 오르죠. 맞아요. 이런 게 눈에 보이다 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탐욕의 과정에서 그런 게 보이지 않고 호재만 보르고, 악재는 거르고 호재만 보이는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투자의 가치가 조금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제가 최근에 본 좀 재밌는 보고서가 있어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연구 책임자이자 교수가 쓴 보고서인데, 거시경제의 뉴스가 비트코인을 주도하고 있는가라는 주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거시경제랑 통화정책에 대한 뉴스를 비트코인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체계적으로 분석을 좀 했어요. 근데 결론은 크게 미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시경제에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거기서의 움직임이 조금은 다르게 비트코인 이제 독단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이른바 크립토 시장 내부 이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미국 SEC의 여러 가지 이제 규제 강화 방침, 이게 시장에는 영향을 그렇게 못 미치는 건가요?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가격으로 보자면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일단은 굉장히 큰 문제가 맞고요. 맞아요. 네, 굉장히 큰 문제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크립토 업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수량을 잠재적인 비트코인 매수 압력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근데 BUSD를 SEC가 이제 공격한 이후에 일주일 만에 BUSD 유통량이 한 20%가 이제 증발해 버렸어요. 네네. 그런 걸로 보면 상당한 악재인데, 사실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좀 다른 곳에서 매수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또 시각들이 있습니다. 악재를 이길 만한 만큼의 호재가 있다. 그렇죠. 중국이죠. 아, 중국. 네네. 중국에서 근데 저희도 방송 때 한 몇 주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홍콩을 앞세워서 중국이 여러 가지 뭐 이제 암호화폐, 홍콩을 암호화폐 허브로 키우고 싶어 한다. 그래서 약간 조금 좀 모호한 모습이었어요. 아니, 이제 모순적인 게 뭐냐면, 본토에서는 막는다 그러는데 홍콩에서는 연대. 이게 도대체 무슨 입장인가? 연다는 싶었는데. 거죠. 아, 연다는 겁니까? 네. 네네. 왜냐면 홍콩 가서 하면 되니까요. 네. 홍콩에서도 그 동안에는 투자하는데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한 뭐 10억 원 정도 되는 자산가들만 사실 크립토 투자가 가능했고, 근데 요게 6월 달 정도에 풀릴 것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일단 하나 나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제 두 번째 상승, 언제죠? 그 2만 1천 달러 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하루 만에 엄청난 상승 10% 올라간 적 있잖아요. 그때 이후부터 중국 코인이라고 분류되는 그 크립토 업계에서 뭐 구체적으로 종목을 말씀드리면 파일 코인, EOS, 뭐 폴카닷, 뭐 이런 재밌는 것들이나. 게 거기 클레이튼도 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한국 코인인데 원래 외국에서 보기에는 중국 코인으로 보이나 봐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의 가격이 그러니까 훨씬 많이 가격이 오르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그리고 저는 이제 트위터를 하는데, 최근에 중국 쪽 트위터 인플루언서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아 이제 봄이 온다? 예, 봄이 온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실제로 사실 미국의 연준은 굉장히 긴축을 할지 말지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지만 사실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완화로 돌아선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중국계 어떤 자본이 새로운 매수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다. 또 여기에 플러스 미국이 지금 SEC를 필두로 이제 굉장히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원래 달러 패권이 이제 점점 좀 약해지고 있는 추세고 지금 다극화가 시작됐다라는 네네. 또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중국이 그 다극화의 하나의 극인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무주공산인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네네. 누가 먼저 선점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사실 이제 중국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오, 이런 큰 호재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호재로 보이고요. 지금 가격은 저도 처음에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맞춰놓고 보니까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그 SEC가 문제 삼는 게 증권성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알트코인이 약간 주춤하기도 했지만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네. SEC의 약간 경고는 약간 귓등으로 듣는 건지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분위기에 취해서 지금 일단은 다들 호재만 보고 가는 건가요? 그런 측면이 있고 사실 지금 이제 로드맵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뷰로는 올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굉장히 유망하다고 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한 2주 전부터 이더리움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보기 시작한 바로 것이 바로 그 증권성 부분 때문에요? 네, 증권성 부분 때문이에요. 증권성 규제를 SEC가 계속 기소를 하게 되면 사실 개별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합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끝까지 가서 결론이 맞아요. 증권 그 사이에, 이렇게 돼버리면 아예 처음부터 판 걸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런데 SEC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증권으로 이제 말하자면 시비를 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상당수의 많은 POS 코인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여기서 이제 빗겨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전망이 굉장히 좋지만 알트코인들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뭐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예, 세간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 없고 구체적으로 뭔가 액션이 있어야지 사실 지금 가격 잘 오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약간 이런 소리 듣기 딱 좋은 얘기고 저는 예상하고 있는 게 사실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에 대해서도 기소 내지는 그에 준하는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POS에 대해서도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어쨌든 비트코인 강세를 전망하고 계신데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그 고점, 올해 고점은 얼마로 보신다고 했죠? 중국이 지금 들어오는 것이 온체인상으로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혹은 뭐 중국 정부나 홍콩 정부가 우리 이제부터 크립토 다시 할 거야. 뭐 웰컴 거래소. 바이낸스 우리한테 와.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게 명확해진다라고 하면 사실 전고점을 넘어야 되는 게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여전히 연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 기준으로 7천만 원 정도로 찍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게 단순히 가격적인 부분보다는 내년까지 이어지는 상승장의 의미로 네네. 그 전까지 갈 거라고. 와, 그러면은 이제 내년엔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네요. 아, 네. 아주 희망찬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둘러싼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은 공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투자에는 신중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크립토 투자자들의 삶의 품격을 더하는 데일리오 위클리 아카데미. 네, 한국경제TV와 데일리오와 함께하는 가상자산 위클리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별도 신청 없이 데일리오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금요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맞설 방패 같은 투자 전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크립토 업계의 주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크립토 시장에서 알기 쉬운 투자 정보, 시장 분석을 원하신다면 앞으로도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 꾸준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